안녕, 나는 대구에 사는 청센이야. 이번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점핑 안내를 맡게 됐어. 점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딘지 궁금하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 발로 발로 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처음 들어보지? 이 사업은 구직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교육, 상담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수료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은 청년 크루라고 하는 다양한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화수목금 주 1회,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이 돼. 참! 선착순으로 선발해서 진행이 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라고. 프로그램 주소는 중앙로역 2번 출구로 앞 활동그래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2번지야.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는데 온라인 장소는 바로 여기 게더타운이라는 청년센터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을 해. 오프라인 공간을 그대로 온라인 공간으로 가져왔어. 우리 한번 다른 곳으로 이동해볼까? 여기는 청년센터 활동그래야. 방금 있었던 상상홀과 여기에 있는 뉴스카페, 혁신홀 등 다양한 공간이 있고, 이 건물을 나가게 되면 공감그래, 다운나그래 등 더욱더 다양한 청년센터의 공간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만의 공간으로 게임과 그룹 모임, 1대1 상담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고,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언제든 와서 즐겨봐. 그럼 이어서 청년 도전 사업에서는 어떠한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점핑은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잘 시작하기에서는 첫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며, 보드게임을 통해 나의 관심사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로의 관심사를 찾아가고, 잘 알기를 통해서 MBTI 등 나를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야. 잘 일하고 먹기에서 노동법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밀키트를 만들어 먹는 시간도 있어. 그 외에도 잘 배우기, 잘 쉬기처럼 현장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문화생활도 즐겨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야. 이렇게 총 40시간으로 이수하고 수료를 하게 되면 27만원의 수당까지 받아갈 수 있어. 이렇게 청년센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알아봤어. 신청은 워크넷에 접속한 후에 신청하기를 하면 끝! 아, 그리고 신청기관에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선택하는 거 잊지 말고. 알차고 즐거운 프로그램도 들으며 구직의욕도 높이고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 그럼 안녕!